나를 위해
지켜주셔서 늘 주님과 동의하며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늘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가운데 늘 감사하며 성령의 염에 매는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밖에 하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들이 언제나 경성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올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염에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열심히 충성하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예배당으로 향하여 저들이 다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경양교회 주일날 예배의 사명이 양식이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원택 원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마리아 성 방문은 그 결과가 실로 위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42절에 기록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동신앙 고백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압니라 라고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메시아적 신앙, 공동신앙 고백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길 일어나온 여인과 주님 사이에 일어난 대화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에서 자신은 사마리아인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녀와의 대화에서 자신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족적 혈통을 초월하는 메시아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에서 자신은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상대방은 유대인의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성을 초월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는 역사적 조상 야곱의 우물이 크다고 자랑했는데 주님은 역사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른다. 조상이라고 하는 역사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른다 하시면서 야곱보다 크신 자신은 야곱의 우물이 다시 목마르는 역사의 우물이 아닌 생수를 가지고 온 메시아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과거의 남자, 남편, 아내리라고 하는 헬라 말의 남편 다섯에게 인생을 짓밟혔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될 수가 없다 라고 말해주므로 도덕적인 아픔과 불만에서 움직이는 그녀에게
주님은 도덕적 존재의 이상의 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놀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화의 소재를 이제 바꾸어서 종교적인 문제로 옮겨가면서 주여 내가 들으니까 당신들의 조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전통을 따라서 그리신 산에 예배가 전통이라고 하고 정통이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예배 문제를 가지고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녀의 말을 들름받아서 여자야 이 그리신 산에서도 예배하지만 정통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왔다. 이제는 신령, 포뇽아, 진리, 알레세이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아버지께 곧 바로 이때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나도 그렇고 우리 사마리아인들도 그렇습니다. 목마르게 기다리고 대망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아는데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지금 당신과 나와 주고받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통을 던졌습니다. 그 말을 받은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지금 너로 말을 하고 있는 내가 그러라 내가 그 사람이다. 아멘. 내가 메시아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성례에서 주님 빵사로간 제자들이 오는 시간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들은 여인의 가슴에 생수가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이 그녀는 생수를 마시면서 물동이를 보내두고 사마리아 동리에 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내가 만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복음의 불을 질렀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는 것은 너 말만 믿고 믿는 거 아니고 우리가 친히 예수님에게 가봤고 보았고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에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는 기막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주님에게 왔습니다. 사수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이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심오한 주님의 메시지의 깊이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하기를 누가 예수님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라고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아마 자기 오자마자 자기가 있던 여인이 옆에 있다가 갔는데 아마 그 여인이 갖다 주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했지만 제자들이 수군거려서 누가 주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안면을 아십니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아십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의 무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설명합니다. 내 양식은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양식이 아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따라하세요. 내 양식은 내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다는 말입니다. 아멘. 기가 막힌 말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그를 행하는 것이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살게 하는 내 생존의 양식이다.
나를 나되게 하는, 나를 존재케 하는, 그것이 내 존재임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존재임이요. 존재 가치요. 존재 내용이요. 존재 목적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명. 사명이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명이 내 양식이다. 그 사명이 나를 존재케 하고 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 사명은 양식입니다. 아멘. 이 설교는 제가 송구영신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신년 설교를 듣는 가운데 크게 와서 부닥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자체가 양식이다. 만나가 양식이 아니고 메추라기가 양식이 아니고 바위가 입을 벌려서 토했던 물이 양식이 아니고 그건 부식이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주의 명령을 믿고 가나안으로 가는 행운 자체가 저들의 생존임이라 얘기입니다. 양식이니 성신을 안 받으면 이 말을 깨달을 수가 도무지 없는 말입니다. 그럼 주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내가 사명의 양식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의 의미가 가나안의 행군이다. 가나안의 행군 자체가 양식이다. 생존이다. 날이 안 가는 길을 갑니다. 날이 걸어가지 않는 목적을 받았습니다. 세계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여러분 존재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 생존의 의미요 목적이요 가치다. 사명의 양식이다. 우리 목사님은 다르게 설교하는데 저는 앉아서 그래 봤고 교육자 사무실에 가서 내가 이 말을 사명의 양식이라고 교육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 일하는 것, 사명의 양식이다. 그러면 주님의 양식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양식인데 아버지 뜻이 뭡니까? 이때는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사람 말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주님이 말하기를 죄인의 대속을 위해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로 루트론이라고 하는 속가 내가 속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성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내가 많은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죄값 지불로 왔다. 이게 내 생존, 이게 내 인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장로들을 만나야 되고 제사장들을 만나야 되고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들이 내게 가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사명 수행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공간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아버지 뜻대로
다우소. 이게 사명입니다. 자기 양식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불기둥이 자수로 달려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속죄 성취의 계가를 남겼습니다. 33년간의 자기 생존의 의미가 33년간의 자기 생존의 내용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내가 그 때문에 왔다. 또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이. 자, 주님의 양식이 뭡니까? 택자 구원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에 기가 막힌 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가 인간의 도성 인신한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 믿으려고 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에 그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궁극적 구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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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택자들의 궁극적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 행하려 주님이 살았다. 택자 구원이 주님의 양식이다. 구령이 주님의 양식이다. 중생만 받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튼 물가에서 졸라거리는 사람들은 이 말의 차원을 몰라요. 둘째로 그러면 주님의 양식은 그렇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양식, 교회가 먹을 양식은 뭐냐? 주님의 뜻이 그 양식이라고 하면 그 주님을 받고 따르는 교회도 주님의 양식이 우리 양식이 되어야 된다. 따라하세요. 주님의 양식은 주님의 양식은 내 양식이다. 내 양식이다. 따라하세요. 주님의 양식은 주님의 양식 따로 있고 따로 있고 따라하세요. 교회 양식은 교회 양식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이단이죠. 이단. 주님의 사명이 양식이냐?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게 양식이냐? 교회가 왜 있습니까? 잠깐 있는데 재림하면 끝나는데 교회가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 앞에 성경 요한복음 6장에 39절 40절 39절 38절은 예수님을 향한 말이고 40절은 교회를 향한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딸을 안 캐는데 보러 캐지. 내 아버지의 뜻은 그다음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내가 살릴 것이다. 아멘. 아멘. 중대한 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도 안 버리고 속죄 성취를 시키라. 이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내 죄를 지고 죄값을 지불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어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무사히 우리가 영생에 대한 실감이 없어요. 얼마나 오늘 말세 교인들이 세상에 들어붙어 있는지 누룽지처럼 세상에 붙어가지고 떨어질 줄 모릅니다. 영생이 정답이 이거 별로 과입니다. 과해. 그러면 믿음이 우리 양식이라 얘기죠. 믿음이 우리 생존의 주식이라 얘기죠. 믿음이 우리 생존의 의미요. 믿음이 생존의 목적이요. 믿음이 생존의 내용이라 얘기죠. 그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먹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 예수 자신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48절에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그 산떡을 가리켜서 세상에 죄인들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우리 속값,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죄값 속가가 자기 살이다. 십자가에서 찢을 몸이다.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이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면 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 영생한다.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리켜서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예수를 먹어라! 똑똑히 들으세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마셔라! 먹어라! 마셔라! 꼭 하신 겁니다. 음료 식음작용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 뭐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먹어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무슨 뜻이? 사람이 음식의 맛을 알고 먹듯이 사람이 목이 가랄 때 음료수의 시원함의 맛을 알고 마시듯이 예수를 맛을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러면 어쩝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아빠도 사줍니다 이랬다 되는 거예요. 그 맛이라 내가 기도했지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 예수 믿는 맛이라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도둑놈 아닌 사위를 봤습니다. 그것도 맛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맛은 속죄의 은총, 죄 용서받는 은총, 죄 용서받는 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 연보만 했다고 아닙니다. 보름도 운동에 참여했다고 아닙니다. 개항 예배당 짓는 참여했다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를 믿었느냐? 예수가 너 죄 사해 준 것을 믿었느냐? 원죄와 자범죄를 영원히 영원히 용서해 준 것을 믿었느냐? 그 가지고 천당 지옥 판가름 나는데. 아멘.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하나님 보내신 자로 믿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양식이라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양식이다 해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생존 그 자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 예수 믿기 위해서 살고 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있다. 예수 믿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래요. 사명.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존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느냐? 먹었느냐 이 말이죠. 먹고 마셨느냐? 안 죽었다 이거죠. 송장들의 송장에게는 식음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 자기 생존. 자기 생존. 예수 믿느냐? 예수 먹었느냐? 이 말은. 예수 마셨느냐? 이 말은. 너 살았느냐? 예수 때문에 영이 살았느냐? 그런 직결은. 생존과 직결은. 예수 믿느냐? 예수 먹었느냐? 이 말은 자기의 가치와 의미를 성립시키는. 왜 내가 살고 있느냐? 예수 믿기 위해서. 생존의 의미입니다. 왜 살고 있냐? 예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 중생받지 못한 사람, 전혀 못하는 말. 소크라테스나 이 세상 왔던 영웅이나 호구리나 가인이나 제사가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나 아니고는 너희 천당 못 간다. 내 믿어야 너희들이 지옥에서 구원받아. 예수님만이 한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말은 자기 존재의 궁극적 목적을 성립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이 하나님이 일한다 이 말이 믿는다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하여 멸망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낸 예수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양식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갑니다.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가라. 약속의 땅에 가라. 말씀입니다. 믿었습니다.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살게 했다. 믿음이 양식이다. 또 말합니다. 그 믿음 가나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주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만나고 매출하기를 주고 가나안 땅에 가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농사 짓지 않게 하고 길삼하지 않게 하고 신실은 안 떨어지게 하고 병에 안 걸리게 하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모래밭에 뜨거워서 피부가 상하지 않게 구름기둥을 보내고 바지는 차오니까 불기둥을 보내서 온기를 조절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믿음의 행운 자체가 생존이라. 아멘. 생존의 수단으로 모든 것이 동원된다. 예수를 이래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대로 되어질 때 기분이 좋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때 기분이 좋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때 자기 존재의 보람을 느낍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때 쾌감을 느낍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때 찬송이 터집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때 부자 되는 행복을 느낍니다. 믿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불쾌감을 느끼고 믿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 퇴보감을 느끼고 믿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자기 상실감을 느끼고 믿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시리와 낙담에서 자학을 하고 자폭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사명이에요. 자식을 키우는 전우음이 어머니의 존재를 어머니의 보람을 일으킵니다. 근데 자식 키우고 사랑을 전달이 안 될 때 부모는 시리에 차고 괴로움을 왜 안 먹는 짓을 안 먹느냐? 왜 이게 안 크느냐? 왜 이게 자꾸 병신이 하느냐? 그때 어머니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명이라, 믿음이 우리 일이라. 예수 믿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일입니다. 믿음이. 따라서 믿음이 일입니다. 일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그는 믿음을, 믿음 되기 위한 수단이라. 진짜 일이 아니라 진짜 일. 돈벌이 진짜라도 그 돈 가지고는 천당하고 관계없습니다. 헬스 그리고 와서 막 돌리고 엎어지고 잡아줘도 그거 가지고 천당하고 관계없어요. 믿음이 천당하고 관계합니다. 아멘. 그 믿음 천당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놨어요. 자, 할아버지 설교가 여기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의미에서 경량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명의 교회였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경량 생존의 양식이었다. 우리가 받은 개인 무림 운동, 믿음으로 개인 무림 운동, 믿음에서 나오는 개척 교회 운동, 믿음에서 나오는 별들의 학교, 믿음에서 나오는 고려 신학교 운동, 믿음에서 나오는 세계 선교 운동, 믿음에서 나오는 학원 복음화 운동, 믿음에서 나오는 각종 방송, 문서, 인터넷, 기독교 문화 운동. 이것이 우리 생존의 양식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장터에 놀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랬지요. 철학이라고 하는 장터, 문학이라고 하는 장터, 예술이라고 하는 장터, 음악이라고 하는 장터, 돈이라고 하는 장터, 향락이라고 하는 장터, 과학이라고 하는 장터,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장터, 이 장터, 장터에서 우리가 놀고, 예수님은 놀고 있다 이랬어요. 철학을 하고 경제를 하고 문화를 하고 뭐 하는데 예수님은 그 예수 없이 인생에 하는 것 전부 다 놀고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형제야 왜 여기 놀고 섰느냐 이랬어요. 아,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기 경제하고 정치하고 예술하고 문화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이 형제여 왜 여기 놀고 섰느뇨 그랬잖아. 그것이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면 그 정치와 예술과 문화가 의미가 있는데, 그 정치에서 경제 예술 문화를 하는 그 의미를 주님과 관계하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니까 예수님은 놀고 장난하고 있다입니다. 아이들 장난감처럼 형제의 얘기 왜 놀고 섰느냐. 우리 예수님만은 정말 깜짝깜짝 경외를 느낍니다. 그때 너 나와서 놀고 온 자리에 나와서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일하라. 믿으라. 예수 믿으라. 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 이 말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우리가 다 그래서 여기 초청을 받았어요. 경양이라고 하는 포도원. 여러분 참 나도 내 강리강 다 재밌는 사람들이 어찌 이리 만났습니까? 벌써 우리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역사 속의 공간을 지내왔습니다. 을지로 개척시대부터 동자동 역전에 여의도에 이르는 20년 동안은 새빵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새빵살이 20년에 현재 우리가 받은 비전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받은 비전을 그때 새빵살이에서 한마는 피난살이 새빵살이 서름도 많을 때 영적 비전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강서 여의도 시대 20년 이후에 오늘 강서 시대 20년 19년째 20년을 맞이하고 강서 시대 20년이야말로 경양교회가 받은 사명 수행을 위하여 새성전 건축, 경양회관 구입, 교육관 건축, 땅 구입, 건축. 그야말로 우리 믿음, 믿음에서 나오는 성전공사, 믿음에서 나오는 부속 건물, 믿음에서 나오는 복지관 건설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 8월에 현재의 학교 비빙경영학원을 인수했습니다. 참, 그 말로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하지. 내가 현재 학교 학원화에 학원 복원화에 대한 지식을 현재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학교 인수 안 합니다. 학교는 복음하기 힘든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그 다음 95년도에 7월 17일에 새성전 건립 기웅예배를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새성전 공사와 경양교회 교육관, 경양회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소유로 삼아서 마지막을 달리는 시점이 19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어떤 특징가 뭐 수천억씩 내가지고 행합니다. 중생받은 여러분들의 눈물, 피눈물이 고이고 고여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약 1천억, 우리가 이거 다 내년에 완료할 때 약 천억에 육박할 겁니다. 천억. 그러니 뭐 천억에 가까운 현찰이기 때문에 은행 빌린 은행하고 우리 연보가 은행하고 관련한다고. 은행하고 관련한다고. 그래 19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는 다 예, 모두 예외가 없이 이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 그게 우리 존재의 양식입니다. 우리 교회 40년 역사에 정사가 있어요. 정사. 당해로 재짓게 해로 이런 다 정사입니다. 역사 속에 정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지식은 역사 속에 비사가 있어요. 비사가. 숨은 역사가 있어요. 모든 국물 역사도 비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비사가 실제로 정사예요. 근데 그거는 공인적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록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비사로 돌리는 거예요. 저에게 아프고 쓰라린 비사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간증을 못해요 내가.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그때 70입니다. 70억을 한 달에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집을 한 70, 80채 집을 지난해에 몽땅 맡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인데 한이 맺혔던지. 어느 몽땅 한 달 안에 7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잠시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들려고 한 말이 장로님들이 워크힐 호텔에서 부부가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입이 당치지 말자 하는 이런 말들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이냐. 그때 1차 연구하고 난 다음 그때 눈이 안 뒤집어진 게 다행이에요. 지금까지 정상, 그것도 정상입니다. 간이 떨려요. 무슨 시험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건 마귀가 시험하는 필수감입니다. 주의 일할 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만 마귀는 지휘를 하는 것지만 결국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정을 당겨서 왔습니다. 이번에 슬픔을 당하는데 형님 강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 이름 들으면 괜찮습니까? 불렀어요. 장로님 오늘 예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어찌 됐어요? 장로님 식당에 그 워크힐 가기는 가서 부부끼리 가기는 갔는데 긴가민가요 긴가민가요 말로 하니까 뭐 긴가민가요 그 원래 하지마자 하는 일이 그 긴가민가거든요. 그래서 꾸중을 많이 꾸중을 했습니다. 수석 장로가 돼가지고 상황 돌아간도 모르고 왜 모여있는지도 모르고 밥 사준다 하니까 밥이 나도 모르고 하느냐고 용서하세요. 그래 내가 알아보니까 한 분 장로가 주축이 되고 몇 분의 장로가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장로들 가운데 그날 저녁에 긴가민가하고 돌아온 사람이 많지요. 긴가민가하고 동의합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제는 어떻게 그 학교를 인수하는 우리 힘에 정신을 차리자는 게 주제입니다. 그니 뭐 통하는 사람도 통하고 안 통하는 사람도 안 통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앉아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주무시고 하룻밤 지낸 사람도 있고 이래. 제가 목사는 지도자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예배당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당회가 결정을 하고 일어나서 결정을 하고 어? 당회가 어? 연보를 하고 날짜까지 정하고 기용예배 날짜를 정하고 기용예배 하나님 뜻이라고 목사는 100% 그거를 어기면 목사는 불신자지 불신자지. 제가 차분히 정돈을 하고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도 수가 안 맞아서 안 만났습니다만 다 지성인들입니다. 매월에 한 번씩 골프를 쳤습니다. 수원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골프 안 치고 그때 적금 돈이 한 8,500만 원 되는 돈이 적금이 되는데 골프 회비가 다 성전에 빠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치는 건 몰라도 장로들이 공적으로 예배당 헌당할 때까지는 공적 골프회는 안 한다 해체를 했어요. 그때 수원에 가서 마지막 골프를 쳤는데 전신을 먹는 시간에 내가 그 선동을 한 장로님을 다른 방에 불렀어요. 말이 그렇지. 말이 그렇지. 그리고 여기 살아계시는 장로님 한 분을 증인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야기 대화는 간단합니다. 다 내가 아니까. 저는 그리 장로님 입장 짓는 걸 찬성 안 하지요. 가만히 있어요. 연보가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우리 교회 장사는 A클래스 장로입니다. 그럼 장로님은 나누시자 얘기죠. 조용히. 어? 나는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은 예배당 못 짓는다 하니까 그럼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장로님 지금 우리에게 안 나온다고 해서 당신 구원이 절대로 구원에 관계 없는 거 아니냐. 구원에. 그러니 다른 게 옮기세요. 나는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이 내가 서울로 온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로님 그 장로님 연구하기 싫으니까 그래 하자. 그래 하자. 합의를 받았어요. 근데 한 분 증인이 지금 성원에 앉아있어요. 증인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임시당회를 모여가지고 그래 구루사면령을 전달하고 사면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분의 사상에 동조했던 사람은 결국 이 즐거운 일에 참여를 못하고 다 빠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나 지금 말이 그렇지. 대단히 목사에게는 고통스러운 게. 예, 강세에 와 우리 예배를 지었습니다.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가는 사람은 가지만 순교적 정신으로 움직이는 장로들이 지금도 근지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을 내가 잊으면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장로님들을 못 잊는 것은 하나님이 그랬을게요. 하나님도 그랬다. 여기 와서 2차, 3차, 4차 연보하잖아요. 이번에 또 보리떡 연보하자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보리떡. 시시한 보리떡. 끌어모아보라. 끌어모아보라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끌어모으면 마지막에 이번 마지막 숫자가 많기 때문에 끌어모아서 부스러기 모으면 이거는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납니다. 믿기 바랍니다. 아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스러기 보리떡 부스러기 버리지 말고 모아보면 광주리 경향 광주리의 찻불입니다. 꼭 나는 그런 믿습니다. 아멘. 납니다. 이번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뭐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이 다 짐지고 연보를 해가지고 지금 천역을 육박하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 내가 또 못할 짓을 했어요. 내가 이 말을 전에도 한번 했어요. 원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원고 썼습니다. 이 원고. 두 장로님이 지금 올려봅니다. 연보를 했어요. 큰 액수입니다. 얼마나 힘이 됐지. 근데 나중에 보니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는데 이 장로님들이 꼼짝을 못해요. 실행을 못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의 연보를 다시 여러분에게 또 연보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고심입니다. 다시 이제 교인들에게 연보를 또 나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두 분 장로님에게 내가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었다.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연보자가 뭐 명목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두 장로를 성탄 파티하고 난 다음에 당실로 불러서 두 장로에게 시라이 장로를 시라이 너 그 연보를 감당을 못하니까 내가 재차 연보를 또 해야 되는데 양들 앞에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 연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게 할아버지의 저의 결단입니다. 기도 고심 끝에 내린 결단입니다. 우리 두 장로가 얼마나 착한 분이에요. 그래 하겠다. 지금 교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두 장로가 장로를 실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를 안 지킵니까? 11조를 안 바칩니까? 감사님으로 합니까? 교회 기관에 봉사를 지금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그 두 장로 볼 때마다 장로 내가 쓰게 했지. 내가 그 장로 볼 때마다 어이 내가 혼자 주고받는 거야. 어이 내가 네 물을 안 찼지. 내가 죄인이야. 내가 너를 장로 세우고 뚫고 내가 했다. 그 장로는 지금 교회 보건사처럼 내가 경영인 선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리는 모양이다. 나에게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우리 나와 여러분을 향한 양식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내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위대한 구원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교회적인 사명을 띠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교하고 믿음으로 예배당 짓고 믿음으로 신학교하고 믿음으로 별들의 운동하고 믿음으로 개척교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새성전 회관 교육과 사역들은
우리 생존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내가 늙어서 원로가 돼가지고 몸이 아파서 그냥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약 먹고 밥 먹고 잠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을 찾아갑니다. 자주 자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기도 속에서 쳐다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감사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은 좋은 양식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우리 경양인들에게는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생명의 크리드, 신조가 흔들릴 줄 모르는 신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경양인들에게는 그리도 예수의 구원, 예수만의 구원을 고백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찬송 노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경영인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만 바칠 수 있는 진한, 진한, 섞임이 없는 오늘 밤의 설교, 피스토스, 충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계를 우리의 족구로 그림을 그려주신 우리에게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하죠. 계속하면 하나님의 삼팔선 김정은이도 못 내려오더라. 야, 이 자식은 어디 가? 정은이 이 자식 건방진 놈의 자식. 헬마 그 밑에 그 임진강 옆에 고려신학교 있는 데 어디로 내려? 그 고려신학교 나쁜 놈. 하나님 그러면 못 내려와요. 믿어야 돼. 아멘. 야, 이놈 한국 옆에 가지 마. 그 경영교 세계 선교 센터요. 이만 내 성교 센터를 이거 손대 이놈의 자식 죽이버린다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엎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 엎어지려고 하면 안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 김정은이 그 뚱뚱한 돼지 같은 오늘은 원로 목사의 날입니다. 12시 19분에 나 설교하고 있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담임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오늘 오후에 성경의 기도도 내가 합니다. 임직자 마지막 특강도 내가 합니다. 밤 예배 설교까지 내가 합니다. 따라하세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 주일은 할아버지 날입니다. 살다가 보면 이럴 수가, 살다 보면 이런 쨍하고 해질 날이 있다고. 감사. 보리떡 연보에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면 내년 3월에는 해결납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어제 주일 밤에 지난 주일 밤에 간증한 집사님 보세요. 내또내 말대로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 있는가 싶어 찾지요. 엄마 연보에 이름 있는가 동판을 찾았다 그러지요. 동판이 나오니까 기분 좋고 막 이렇게 보리떡 해. 내가 옛날에 입당질 때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내가 한 말을 다 잊어버린다고. 응?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에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로 원하는 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